근데 이름이 고필승이잖아요. 왜 이름이 고필승이야? 나 개명했어. 엄마가 점집 가서 점을 봤는데 대충이란 이름이 안 좋다고, 이름처럼 대충대충 살 거라고 무조건 바꿔야 한다고 난리쳐 할 수 없이 바꿨어. 근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... 아니 그러면 그... 그러면 진작에 그렇다고 말을 했어야지. 왜 계속 날 모른 척했어? 아 어떻게 내가 널 아는 척을 하냐. 넌 탑스타고 난 막내 조현출인데. 아니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서 좋을 게 뭐가 있어. 촬영 다 끝나면 얘기하려고 했어. 그러니까 도라야, 예정을 생각해서 나 한 번만 봐주라. 내가 너 미워서 그랬겠니? 현장에서 너랑 차봉수형이랑 맨날 지긋지긋하게 싸워대니까 촬영 스케줄 꼬일까 봐 잘 해보려다가 생긴 일이야. 정말이야. 그러니까 도라야, 응? 도라야.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너 여기 왜 또 왔어? 어? 내가 너 오지 말라 그랬잖아. 너 나 쓰러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. 아, 도라 씨 걱정 마세요. 내가 어떻게든 고필승이 이 자식 정리해서 도라 씨 신경 안 쓰게 할 테니까. 아니에요 감독님. 제가 우리 작품 위해서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려고요. 뭐라고요? 정말요? 네. 고필승 조감독님이 다시는 그런 양아치짓 안 하기로 약속해서 한 번은 그냥 넘어가려고요. 조감독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조금은 이해도 가고, 암튼 그동안 같이 고생했는데 중간에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. 그냥 우리 같이 일하는 걸로 해요. 아이고 우리 박 배우님은 마음도 참 바다같이 넓으셔라. 이해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역시 박 배우님은 다 배우십니다. 우리 박도라 배우님 최고! 저는 그럼 다음 씬 준비할게요. 아, 예예예. 예, 예. 이야, 필스가 잘됐다. 정말 잘됐어. 아우, 아우, 이건 왜 이래요. 이거 나요. 나 이번에 형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아버렸고, 나 진짜 인간에 대한 회의감이 너무 크네요. 야야, 필스야.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냐. 빡돌아가 너 때문에 촬영 안 하겠다는데 그럼 어떡하냐. 미안하다. 나도 마음 아팠어. 내 팔 하나가 잘려나가는 것만큼 아팠다고. 팔 하나가 잘려나간 것만큼 아팠다고요? 입에 침이나 바르고 그런 소리예요. 진짜 임마. 야 근데 너 박도라 어떻게 구워 살았냐? 절대 너 용서 안 할 것 같았는데? 형 나 고필승이야.